유명한 집이랬는데 생각보다 조그맣다. 돼지국밥 나왔습니다. 아, 네. 네. 오, 돼지국밥 색깔이 곰탕 색깔 같아. 그니까. 고기가 뭐가 이렇게 많아? 와, 오마이갓. 담백하고 진해. 그치. 돼지국밥이 진짜로 돼지 냄새 하나도 안 나. 그쵸? 이게 오히려. 네. 맛있네. 아우, 국밥이. 어머머머머. 그렇게 맵게 뭐. 어? 왜? 화났어, 오늘? 어, 오늘 이상하다, 혜은이 언니. 전 매운 거 좋아하잖아요. 워낙 매 얼큰한 거 언니 좋아하니까. 포장해 가고 싶다. 어머, 그렇게. 그렇게 맛있어? 응, 나는 포장해서 이게 갖고 처음 먹어. 난 처음 먹어봐. 이거 처음이야, 이렇게. 지금까지 내가 어디 국밥집 가서 나. 언니 못 먹는데. 근데 서울에는 돼지국밥이 없어. 없어, 언니? 나는 근데 어디, 돼지국밥이. 언니, 돼지국밥 하면 부산이지. 아, 원래는. 믿지 않겠지만 나는 돼지국밥은 안 먹어봤어. 나도 그래요? 나도 안 먹어봤어. 나도. 부산에서 먹어봤거든? 어. 정말 맛있어.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진짜? 어. 반갑습니다. 아유, 여기. 안녕하세요. 어머, 짜장면도 팔아요, 짜장면도? 어머, 예. 딱 돼지국밥 생각했어. 2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나. 여기 밀양에서만? 예, 요 자리에서만. 요 자리에서요? 아. 예. 어디가 원조예요? 부산이에요? 밀양이에요? 진짜? 정확히 말씀드리면 1938년 정도에 예. 최성달씨라는 분이 무암면에 사시는 분이 계신데 무암? 예, 예, 예. 예, 일반 가정집에서 뭐 결혼식이나 대소사가 있을 때 해먹던 음식을 그 최성달씨가 이제 상업화 이렇게 국밥집을 그럼 그분이 원조네. 그분이 예,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서 옛날에는 밥솥이 없었잖아요. 네네. 네. 그럼 식은 밥에 네. 이래 고기를 얹어가 도렴으로 육수로 자꾸 데펴가지고 그게 도렴이라는 방식이에요. 네. 그게 밀양식. 부산에는 왜 밥 따로? 네. 국 따로? 네. 그게 네. 따로 주시네.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와전이 된 게 맞지. 제가 머시마 가졌을 때 저 돼지고기를 못 먹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지고기 삶은 거를 먹고 정말 맛있다. 많이 먹었어요. 냄새가 안 나. 밥은 김동현 씨가 그 꽁치 누구? 누구? 김동현 씨가 누구지? 아 아이언했지. 이 순간 나 순간적으로 이혼한 거 잊어버렸어. 나 미치겠어 진짜. 나는 네가 김동현 씨랑 무슨 관계지? 꽁치. 꽁치, 꽁치. 땅통에 들은 거, 꽁치. 청양고추 팍, 고춧가루 팍, 마늘 팍. 그래갖고 국물 조금. 그래갖고 그거를 막 차박차박차박 끓여가지고 그거하고만 밥 먹었어요. 나는 심하게 했어. 입덧을? 그래서 면만 먹었던 것 같아, 나는. 그리고 안 먹던 게 그렇게 먹고 싶었어. 아, 안 먹던. 그렇다더만, 특이하게. 토마토를 몇 가마니를 먹었는지 몰라. 나. 그렇지, 입덧할 때는 몇 가마니 몇 가마니. 나는 요란했어. 막 임신한지 몰랐잖아. 중대에서 연극하느라고 저기 종로 YWCA인가? YMCA인가? 거기를 지금 가는데 가는 차 안에서 그때도 주머니에다가 땅콩하고 이런 거를 이렇게 넣고 다녔어. 근데 내가 가롤덩인가? 여기서 정신을 잃었어. 그런데 눈 딱 뜨니까 사람들이 어머머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나는 그 의자에 이렇게 누웠었는데 예 그러고서는 이렇게 일어났는데 내가 땅콩 먹은 거가 껍질이 막 이렇게 있어. 창피해가지고 얼른 내렸어. 그 기억이 너무 나. 임신하면 그렇게 쓰러지게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임신한지를 모르니까.